보시면 오늘 저 이 여섯 분이 네.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나오신지 모르시겠어요? 라이벌, 라이벌. 그렇죠. 일단 뭐 두 분은 가요계, 뭐 연예계 드럽게. 아주 유명한 라이벌이시고. 아니, 두 분은 무슨 라이벌이에요? 두 분은 직접 딱... 얘기해 주세요. 어떤 라이벌이에요? 보여요? 뭐? 비주얼이잖아요. 아, 물론 비주얼이지만 저희가 오늘 모실 라이벌 두 분 관계는 백시 라이벌이에요. 떠오르는 백시계 때 계보를 잇는. 아니에요. 네. 떠오르진 않아요. 저는 이미 지나갔고. 떠올랐고. 네. 네, 떠올랐고 이제 이준 씨가 떠오르고 있는 색. 나이는 소나 씨가 두 살 어리지만 이미 백시계에서는 선배란 얘기를 해요. 아, 그쵸, 선배죠. 아, 그보다 좀 심해요. 이준 씨가 보기엔 뭐가 심해요? 아, 그 뻔한 그런 속담도 잘 모르시고. 예를 들어. 개팔자가 상팔자 그 있잖아요. 네. 그거 한 적 없는데. 그때 있잖아요. 그때 막 퀴즈에 나갔는데. 근데요? 어. 답을 가르쳐준 거예요. 어. 야, 개팔자가 아니라 이팔자다 이런 거. 그 정도는 아셔야. 백팔자가 니팔자다. 아니, 보통 저 유학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우리나라. 아, 좀 헷갈려서. 선아 씨가 유학파예요? 선아 유학파예요? 진짜? 아, 갑자기 너무 부담치시는 거 아니에요? 유학 간 적 없어요. 지금까지 어디 쭉 사셨어요? 네? 아, 저 부산이에요. 아, 부산이요? 부산 토박이, 부산 토박이. 아, 그래요? 토박이에요. 이준 씨는 선아 씨에 대해서 뭐 그 저 얘기를 했지만 선아 씨가 보기에 이준 씨가 그래요? 백치 같아요? 백치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예, 예, 예. 딱 연예인 두 분이 계세요. 정말 백치 같으십니다. 누구예요? 김종민 오빠랑 이준 씨요. 김종민 씨는 참치는 거 되는 것 같아요. 참치. 참치. 우리 명수 형이 만치거든요. 참치. 불려먹으면 됐죠, 공통점. 이준이는 알겠죠, 이준이는. 아니, 아니, 저는 뭐, 고기잖아, 고기. 그렇죠. 어디 살아요? 식인이죠, 식인. 아, 야. 아마존, 아마존. 근데 이거 가지고 저희가 어 해야 돼요? 너무 아니, 일단. 아니, 선우씨. 오늘 저 해투 나온다고 어머님께서 아, 네. 급하게 좀 그 상식 공부를 하고 아니, 나가라고. 엄마가 해투 나가지 말라 그랬대요. 사실은요, 엄마 나 해피투게더 나간다고 그랬더니 어. 진짜냐고 드디어 네가 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 이준이랑 같이 나가 했더니 안돼. 아, 왜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이준 씨랑 같이 나간다. 아, 내가 뭐 못해서 아니. 아니 어머님께서 다른 얘기해서 이준 씨랑 나간다는데. 어머니가 라디오 스타를 보고 아~ 거기서 백지 그 예 아~ 저를 거론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한선아 씨를. 다음에 또 우리 백지 돌편 또 한 번 더 모시는 거예요. 백지 돌. 한선아 씨랑. 무지 순진했다. 그래가지고 엄마 걱정이 된 거야. 아~ 네가 공항 패션이고 CF며 찍어가지고 지금 이미지를 얼마나 쌓아 올려놨는데. 맞는데. 네가 또 거기 나가서 백지로 망가지.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퀴즈를 좀. 야, 그래서 엄마가 68 이렇게 아빠가 68 엄마 아무도 안 알아. 68에서 48. 아이고 아니 48이면 나가도 되는 거야. 어머니께서 그래도 순간적으로 이준 씨랑 나간다는 얘기도 네. 68 48 해서 해피 투게더 출연을 흔쾌히 생각해 주셨다는 아, 시험복을 나오셨네요. 이준 씨네 댁에서는 뭐 이렇게 반대 안 했어요? 아 저희는 뭐 어머니께서 아니 두 분이 사귄 것도 아니고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안 반대 둘이 그냥 그런데. 같이 나오겠다는 건데 집안에서 반대를 반소라면 안 돼! 이준하고는 안 된다! 뭐가 주민이세요? 뭐 반대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이미지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엄마한테는 다 싫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는 말하는 게 진짜 초딩 같아. 나이가 25살인데. 25이나 됐어요? 준 씨도 잘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뭘 잘해, 뭐. 영어도 잘하고, 저. 그렇지, 영어도 잘하고. 영화도 출연했잖아, 그 미국. 그죠, 그죠. You shouldn't do that. It's against the rules. If they catch you, then they catch me. They'll put you in the box. 영어 계속할 땐 더듬지 않았어요? 아, 영어인데, 응. 영어도 제가 더듬어. You shouldn't do that 있으면은. 응. Wachowski 감독님,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리 한국 너무 갔다 오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잠재적인 그런 감정이 엄청난 친구인데 갑자기 바뀌는 거죠. 감정이 영화 보세요. 웃긴다. 아니 근데 좀 외국.
한국에서 유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준 씨? 아, 유학은 아니고 제가 한 달 반 동안 한국말을 아예 안 쓰고 영어만 해서 그러니까 나 촬영이 막바지 때쯤은 정말로 이제 감독님하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나 이 장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거 영어로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어떻게 성대관 선배 영어 잘 하시고 그러면 성대관 씨도 또 영어 잘 하시니까 감독님이랑 우리 둘이 영어 워셔스키 감독님을 좀 해주세요. 영화에서 무슨 역할을 했었는데? 아니 영어 Sir,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scene? What is this? Scene 45. Scene 45? No, it's a movie. 자기가 director. I see. Scene 45. So your face, you know, 굉장히 딱딱해요. 와, 표정이 좀 너무 부자연스럽다. 이만큼만. 이준 씨도 그 식스팩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몸 관리 좀 하시죠? 아, 저는 진짜 하나도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살 찌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찌는 게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니까 불편해. 아, 그래. 아니, 저 얘기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형님이랑 한 달만 같이 있어요. 회사 가면 저희 밥을 맨날 똑같은 것만 사줘요. 네, 그래가지고 뭐 먹어요 회사에서? 김치볶음밥 대먹으니까 아, 김치볶음밥 그러니까 맨 아침 메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살이 안 찌는 그냥 먹는 거예요. 김치볶음밥도 살이 안 찌는 거구나. 김치 마요 볶음밥 이렇게 가야지. 김치 마요 김치볶음밥 참치 마요 있어요. 또 서로 발전하는 그럼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아 씨도? 아, 그렇죠. 오늘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이성 정도는 어때요? 이성. 괜찮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되게 좋지. 스타일이 아니라. 나도 안 나이가 어쩔 수 없어. 자존심 상 저 호성 씨 좋아하거든요. 아니, 선아 씨도 자기 스타일 아닌데 뭐 효성 씨 좋아한다니까. 아, 그렇게 섭섭하죠, 여자분. 아, 과연 그 어떤 백치 야. 아이콘이 혼자였으면 굉장히 외로웠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네. 있으니까. 네. 혼자가 아니라서 진짜. 게다가 남녀기 때문에 네. 그러다 정줄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환상의 커플이에요. 네. 나도 저 아까부터 솔직히 걸리는 거 있어요. 뭐야? 엄마랑 통화하다가 이준 안 돼! 이랬잖아요. 그 이준 오빠 어머님이 보시면 조금. 제발 봐서 이런 시어머니라고. 어머님이래, 무슨 어머님이래. 아, 마음속 어머님이다. 어머님이시여. 어머님이시여. 아줌마 할 수 있어. 그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요, 선아 씨. 어머님께.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티끌이 선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백지미를 맡고 있어도요. 어딜 가나 사랑받고 이쁨 받고 방송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저희 준희 씨도 네. 우리 저 선아 씨 어머님께 한마디 영상 메시지 하세요. 아까 효성이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선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줄여서 어머니 그래. 그냥 어머니 그래.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희입니다. 아, 제가 원래 효성 씨가 히키리스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아, 오늘 이렇게 이런 색다른 모습을 보고 선아 씨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로 예쁜 따님을 두셔가지고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오빠랑 라이벌이네, 오빠랑. 네, 저희 출연 반대하지 말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 네. 효성 씨 어머님한테도 사과해야 돼요. 왜 좋아했다 바로 버려. 아, 그렇지, 또 그럴 수 있지. 효성 씨 어머님한테 사과해. 전효성 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효성 씨. 전효성 씨. 효성 씨 어머님께도.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이준입니다. 다 괜찮은데 시크릿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노래 굉장히 좋잖아요. 부럽습니다. 예. 그럼 또 시크릿 얘기하면은 이렇게 진거 어머님이랑 진거 어머님. 아,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아, 되게 랩을 잘하시고 굉장히 통통 튀어요. 아, 부럽습니다. 예. 또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그 지은 씨가 너무 노래도 잘하시고 굉장히 다재다능, 굉장히 이상형이었어요. 시크릿 정말 네 분 다 정말 완전체라고 해야 되나? 완전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네,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엄마도 보고 있단 말이야. 어머니 TV 끝이야.
주사면 되게 잘 먹어요. 주사 있어요? 아 주사 되게 없어요. 되게 하나도 없고 되게 깔끔한데. 그럼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저는 좀 얘기하기 그렇긴 한데 그 영화 찍고 왔을 때 제가 술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찍고 와가지고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때 너무 많이 먹은 거죠. 예전 양을 생각하고. 그래서요. 너무 취하게 되니까 그 꽃갈 아시죠? 그렇죠. 주차. 빨간 것. 네, 금지구에 표시해놓는. 네, 그리고 이게 발에 끼고 사이버 인간이라고. 아, 되게 자랑한. 그래 알았어 사이버 인간이다 이렇게 해줬대요. 그러고 나서 그 어서 오십시오 그 발판에 누워가지고 그걸 덮고 자는데 그 앞에 자동문이 있었는데 계속 열때 닫혀 열 때. 그래.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진짜 민망하더라고. 어서 오세요. 아니, 어서 오세요. 발판을 덮고 잤다잖아요. 꽃갈 끼고 배탈나면 안 되니까. 양말 신고 이불 덮고 잔 거예요. 수면 양말. 진짜 깔끔한데 딱 한 번 그랬어요. 그 이후로 되게 안 먹어요. 깔끔하다고요? 그 이후로도? 그 이후로 그냥 술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동영상을 보니까. 아니 이준 씨도 그 저기 굉장히 저 돈 아끼기로 안 쓰고 아끼기로 저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많이 모았겠어요. 진짜 짠돌이에요? 차 샀죠? 아 차 없어요. 아 집 샀다면서요? 아 집은 뭐 아 제가 진짜로 초등학교 때부터 아껴서 산 거예요. 전 저 그때 진짜요? 네. 야 팩트를 그렇게 빨리 비닐하우스 샀냐? 비닐하우스? 아 진짜 아 진짜로 누구 집을 뭐 집을 사요? 아 그 저희 가족 집을 부모님이 씨가 네. 아 근데 대견하네.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 주시면은 그거를 80% 저금을 해요. 집 산다고. 아니 되게 가정이 진짜 조금 받았어요. 친구들이 막 예를 들어서 2,000원 빌리면은 그걸 아이들이 막 보통 안 갚아요. 그럼 그 집에 직접 찾아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무료 돈 받아드립니다네. 네. 예. 이쁘다고 더 주세요. 돈 쓰기 아까워서 여자 안 만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진짜 여자 그런 건 아니죠. 정말 흔쾌히 정말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요 여자를 일부러 안 사귀는 거예요. 그래요? 많잖아요. 신기해주잖아. 근데 뭐 성대모사 한 200까지 돼요. 점점 성대모사 모창 이게 오면서 등승이 맞죠. 고속도 빛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대모사 뭐 해봐요 빨리. 아 저 지금 성대모사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예전에 신입 때 하던 거 있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 개인기 혹시 개인기? 뭐. 아 제가 그때 100점 만들 때 언더테이커가 뭐 흉내냈거든요. 그 레슨 했는데 이게 표정만요. 네. 이게 옆에서 왜 같이 하세요. 이준 씨 춤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대박이네. 마지막 섹시하다. 마지막이네.